K-워터 대학생 서포터즈 딜리셔스 팀장 김철구라고 합니다. 네, 강연이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많이 지치지는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힘드실 줄 알고 아까 입장하실 때 저희가 물을 나눠드렸었는데요. 혹시 받은 물 한번 드셔보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은 수돗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사용하시는 물은 저희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수돗물인데요. 아마 K-워터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K-워터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K-워터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K-워터 사람들에게 K-워터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깨끗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와 수돗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포트잇에 적어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생각으로 적은 내용으로는 우선 아이들은 수돗물은 깨끗하다, 소중한 물이다, 아껴 써야 한다, 물이 없으면 불편하다 이런 긍정적인 말이 더 많았던 반면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수돗물은 불안하다, 냄새가 많이 난다, 씻을 때만 사용하는 물이다, 아직까지는 거림칙한 것 같다, 마실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생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왜 수돗물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은지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수돗물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수도 배관에 있는 이물질이 같이 수돗물에 날려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 수도 상수도 보급률이 98.5%나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에 비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하면 다른 OECD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에 비교하면 다른 50%나 되지만 저희 한국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경기일보에서 수돗물 왜 수돗물 음용률이 적은지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본 기사가 있어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수돗물을 왜 마시지 않냐는 질문에 첫째 물맛이 없어서 녹물 등 이물질 때문에 정수기가 좋아서라는 이런 직접적인 요인도 있었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상수한 오염 우려 때문에 물탱크 수도관 오염 우려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라는 심리적 요인이 6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수돗물에 대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배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K-워터 서포터즈를 하면서 정수장으로 견학을 갔다 오게 됐는데 정수장에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그쪽에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수돗물은 우선 전국의 41개 정수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수돗물은 이렇게 5단계에서 8단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정수처리 과정으로는 취수장,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진전지, 여과지, 염소투입지, 정수지, 배수지 이렇게 순서대로 거치게 되는데 강이나 댐에서 취수된 물은 착수정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착수정에서는 강이나 댐에서 딸려온 나뭇가지, 나뭇잎, 모래 이런 커다란 찌꺼기를 우선 1차적으로 제거해주게 돼요. 그 다음 혼화지 응집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혼화지 응집지에서는 물에다가 응집제라는 것을 넣어주게 돼요. 응집제를 넣어주게 되면 물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물질들까지
서로 뭉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뭉쳐진 이물질들은 무거워지게 돼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은 부분은 빼고 위쪽에 있는 상층부의 비교적 깨끗한 물만 다음 정수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다음 단계 침전지인데요. 침전지에서는 4시간 정도 물을 가둬놓아요. 물을 가둬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에 떠있는 이물질들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정수 과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과지로 물이 이동되면 물을 모래층으로 통과시켜줘요. 물을 모래층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수돗물을 보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물로 정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거의 최종적으로 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염소투입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염소투입지에서는 보통 살균 소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기서 수돗물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게 되지만 세균이나 미생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살균 소독을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염소는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화학약품이고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 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동안 세균이나 미생물이 재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화학약품입니다.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고령 정수장으로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요. 고령 정수장에서 이렇게 직접 촬영한 이게 단계별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탁했던 물이 이렇게 맑아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저도 수돗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바꾸게 되었고 수돗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공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령 정수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SWMI라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보고 설명을 듣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SWMI에 관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온 K-Water. 스마트 물관리는 수자원의 현황 분석에서 정화, 분배, 이용, 재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관리하는 미래형 물관리 전략입니다. 스마트 물관리 이니셔티브 SWMI는 대한민국의 축적된 물관리 노하우와 수준 높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전 지구의 물관리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전국 50개의 댐과 보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는 K-Water는 최첨단 ICT에 기반하여 댐과 보의 강우 예보와 수문 자료 모니터링, 발전 통합 운영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원격 감시 제어 등 과학적인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모인 물은 K-Water의 맞춤형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고 250가지 수질 검사 항목을 통과하여 K-Water의 건강한 수돗물이 생산됩니다. 깐깐하게 생산된 K-Water의 건강한 수돗물은 관로를 따라 흐르며 전국 권역에 수돗물을 제공합니다. 만약 수도관 내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K-Water는 관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관망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까지 수질을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질 정보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시티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수돗물과 함께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사용된 물은 K-Water 노하우가 가득 담긴 지능형 하수 처리 과정을 거쳐 강으로 돌아가 자원이 되고
다시 건강한 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물, 사람, 자연이 그리는 아름다운 순환. 그 중심에 K-워터가 있습니다. 네, SWMI 방식은 수돗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가정으로 공급될 때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생산된 물이 수도관을 지나며 누수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고 각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 미터기로 1시간 단위로 물 소비량도 측정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문제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누수가 된다면 그 구간은 어디인지, 현재 수질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단수 구간은 어디인지 컴퓨터로 클릭 한 번만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에 대한 신뢰,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처럼 수돗물 운용 사례나 이용 사례, 수돗물 운용률도 더 높아질 거라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수돗물은 250가지의 엄격한 수질 관리를 통과한 그런 깨끗한 수돗물인데요. 수돗물 속의 미네랄 함유량은 정수기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고 우리나라 수질의 세계 수질 지수는 세계 8이라는 아주 높은 수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로 전기도 생산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로 공급하고 다시 우리가 사용한 물은 다시 정수 과정을 통해 자연으로 흘려보내주고 있어요. 네,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하게 정수되는지 아셨나요? 네. 집에 가셔서 수돗물로 막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그래서 혹시 찜찜하시다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들어오실 때 받으신 물이 저희 K-워터에서 깨끗하게 정수한 아까 전에 정수 과정을 보여드린 과정을 통과한 그런 수돗물입니다. 네, 활동하면서 제가 알게 된 팁을 말씀드리면 어느 물이든 시원할 때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돗물에서 나는 그 염소 냄새가 싫으시다면 수돗물을 받아서 바깥에 하루 정도 내놓으면 그 염소 성분이 날아가 버려서 수돗물에 나는 냄새 없이 깨끗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수돗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면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수 과정을 살펴보고 SWMI 기술도 보고 정수된 수돗물도 직접 마셔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이나마 수돗물에 대한 편견이 바뀌셨나요? 저 역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의식이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서포터즈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게 공급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K-워터 직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서 앞에서 보신 외국처럼 수돗물 운용 사례나 다양한 운용률이나 다양한 이용 사례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돗물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수돗물을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고 깨끗한 물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